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성입니다. 폼의 주요 속성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폼 속성이 뭔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일단 폼 속성이라는 건 이제 폼의 크기, 그 다음에 형식, 그 외에 이제 폼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폼 전체에 대한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역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형식에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속성은 형식 탭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그 다음에 이벤트, 기타, 그 다음에 모드 탭, 이렇게 구성이 돼요. 아, 원래 이 모드 탭은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 이런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자, 속성 시트 창의 실행. 리본 메뉴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폼 디자인 도구에 들어가시면 디자인 탭, 도구 그룹에 속성 시트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폼 속성 창을 실행하는 방법이고, 구역 속성 창 실행인데, 폼 선택기나 지난 시간에 배운 폼의 여백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속성 같은 경우는 구역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키는 Alt 플러스 엔터, Alt 플러스 엔터 알아두시고요. 우리 암기 속성 해드렸죠? 속성을 알기 위해서의 Alt, 알기 위해서 들어가 보자, 들어가다의 엔터, Alt, 엔터. 뭐 외우셨죠? 바로하기는 당연히 속성이고요. 자, 직접 한번 폼의 주요 속성 이 부분인데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기는 레이아웃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레이아웃,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인데, 디자인 보기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에 도구에 가시면은 속성 시트가 있어요. 됐죠? 얘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됐죠? 근데 여기 지금은 속성 유형 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구역 폼 머리글 바뀌죠? 구역이에요. 현재는 아까는 폼이었고 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폼 머리글.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됐죠? 그 다음에 본문. 본문.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그 다음에 폼 바닥글. 됐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현재 폼 속성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 모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스펫이 눌러서 닫는 거고, 더블 클릭을 하면 나타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죠. 됐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캡션이라는 거. 캡션은 폼 보기의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캡션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보기 보는 형식인데, 그 단일 폼이라든가 연속 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트, 피벗 테이블, 우리 엑셀에서 배운 피벗 테이블 같은 형태, 그 다음에 피벗 차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뭐냐면, 그림을 파일을 갖다 지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림 유형, 배경 그림을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포함시킬지 안 할지 여부, 그 다음에 자동 가운데 조절은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가운데 조절할 거냐, 그래서 폼을 열 때 중앙에 정렬할지 여부, 그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절, 모든 레코드가 표시되도록 자동 크기 조절 여부를 설정할 거냐, 그 여부죠.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 테두리 스타일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테두리 스타일 종류, 요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없음이라는 게 있고, 없음, 그 다음에 가늘게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뭐가 조정 가능하냐, 크기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단추 있죠. 최대와 최소화, 그죠? 그 다음에 대화 상자, 여기는 X밖에 없어요. 닫기 단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만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얘만 OK이고 나머지 건 안 돼요. 그 차이점. 자, 없음이라는 건 뭐냐면, 폼 테두리 제목 표시줄 컨트롤 상자가 없다, 크기 조절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늘게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크기 조절 불가능하고 폼 테두리 제목 표시줄 컨트롤 상자가 얘는 있다, 그나마 가늘게, 얘는 없음, 가늘게. 그다음 조정 가능은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폼 테두리 제목 표시줄 컨트롤 상자 있고, 그 다음에 대화 상자, 얘는 크기 조절이 불가능해요. 닫기 단추만 있다. 바로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선택기, 레코드 선택기를 선택 그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고, 그 다음에 탐색 단추, 우리 배웠죠? 탐색 단추를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폼에다가, 그 다음에 스크롤 막대 표시 여부, 그 다음에 컨트롤 상자, 그 제모 표시 줄의 조절 메뉴 상자, 그 다음에 제어 상자 표시 여부, 그 다음에 닫기 단추, 그죠?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최대와 최소화, 제모 표시 줄의 최소화, 최대화, 단추 표시 여부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예요. 자, 들어가서 중요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형식의 캡션 여기 주식회사 유경이라고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지금 왼쪽 위에 폼 왼쪽 위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캡션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다시 가고, 그 다음에 기본 보기 단일 폼으로 가겠다. 그래서 연속 폼, 데이터 시트,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분할 표시 폼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아까 그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죠? 이렇게 시트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림 파일을. 그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절, 예.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 그 다음 탐색 단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예로 되어 있으니까 레이아웃을 보면 바로 여기에요. 요게 레코드 선택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탐색 단추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최소화, 최대화, 닫기 단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또 살펴보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 여기요 테두리 스타일 기억나시죠? 여기에 없음, 가늘게, 조정 가능, 대화 상자가 있었어요. 자, 없음 선택하고 레이아웃 보겠습니다. 자, 됐죠? 요 생김새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기 가서 테두리 스타일, 요번엔 가늘게, 그 다음에 다시 레이아웃 보기. 자, 다르죠? 생김새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정 가능. 자, 조정 가능이라는 건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화 상자, 닫기 단추만 나오죠. 그죠? 크기 조절 안 됩니다. 얘들은요. 됐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있는 스크롤 막대, 뭐 컨트롤 상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대화, 최소화 단추, 바로 이 부분들이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탭 관련 속성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폼에 연결된 테이블이나 쿼리에 대한 속성인데,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 자, 레코드 원본 말 그대로 폼에 연결된 그 데이터의 테이블 이름이라든가 쿼리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여기 우리 이제 인사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집합 종류, 요거는 조금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그 레코드 집합 종류인데, 일단은 종류가 다이너셋, 그 다음에 다이너셋, 업데이트 일관성 없음, 그 다음에 스냅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다이너셋은 뭐냐면요 기본값이고요. 얘가 기본적으로 다이너셋이 기본값 디폴트고, 그 바운드 컨트롤,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의 입력, 수정, 삭제 작업이 가능하다. 다이나믹, 다이너의 다이나믹이 동적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적인 세트예요. 그래서 편집이 가능한 거고, 스냅샵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바운드 컨트롤의 입력, 수정, 삭제 등 그런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 물론 다이너셋 업데이트 일관성 없으면 이제 업데이트가 일관성 없으니까 다이너셋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다이너셋 다이나믹 편집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스냅샵 편집 안 된다,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 필터, 이건 뭐 필터링 하는 기준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 그 다음에 추가 가능, 레코드 추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삭제, 좀 밑으로 내려갈까요? 레코드 삭제 가능 여부, 그 다음에 편집 가능, 역시 마찬가지로 레코드의 편집 가능 여부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필터 사용 여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잠금, 요거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잠그지 않음, 레코드를 잠그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겠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레코드를 편집함,
공유 잠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모든 레코드를 읽기만 가능하고 편집할 수 없도록 잠그겠다. 모든 레코드를 잠그지 않겠다. 됐죠? 그 다음에 편집한 레코드만 잠그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사용자만이 레코드 편집이 가능하고 편집 중인 레코드는 다른 사용자가 편집할 수 없도록 하겠다. 독점적으로 잠그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레코드 잠그지 않겠냐, 모든 레코드를 잠그겠냐, 편집한 레코드만 잠그겠냐, 그 차이점이에요. 자, 얘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의 부분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레코드 1번 여기서 선택 가능한 거고, 아까 레코드 집합 종류, 다이너셋 업데이트, 그 다음에 스냅샷 기억나시죠? 이거를 좀 더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다이너셋 일관성 없음, 스냅샷 다 보이죠. 이제 기본값은 다이너셋이고, 그 다음에 필터 조도 되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 그 다음에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 그 다음에 레코드 잠그지 않음, 그 다음에 모든 레코드, 그 다음에 편집 중인 레코드,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선 요 레코드 원본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다이너셋, 스냅샷, 그 차이점도 좀 알고 가시고요. 이번엔 기타 가겠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팝업, 모달 요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릴 텐데요. 팝업이라는 건 뭐냐면 폼을 그 팝업하고, 우리 팝업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항상 다른 창 위에 나타나게 할 건지 여부, 그게 팝업이에요. 그래서 기본값은 아니오요. 디폴트는 아니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폼은 항상 다른 창 위에 열리게 된다라는 거 팝업 됐죠? 그 다음 모달인데, 모달 MODAL 얘도 일단 기본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달 폼으로 열 건지의 여부인데, 문제는 모달이라는 그 의미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값은 아니옵니다. 자, 모달은 뭐냐면요, 어떤 이 폼이 열렸을 때 반드시 이 창이, 어떤 창이 열렸을 때 폼이나 창이나 얘를 해결하고 나서 다른 창으로 갈 수 있어요. 얘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달이 지금 기본값은 아니온데, 만약에 모달 예, 모달이 예요, 예. 모달이 예인 경우는 현재 모달 폼을 닫기 전까지는, 이 창에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죠? 일반적으로 닫기 전까지는 다른 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창이나 폼, 그죠? 그때 우리는 그게 MODAL, 모달이 설정이 되어 있다, yes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모달 기본값은 아니오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팝업과 모달을 예로 만약에 설정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그 팝업하고 모달을 각각 예로 설정한 경우에 해당 폼을 닫기 전까지 액세스의 주 메뉴를 선택하는 등 기타 아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그죠? 순서는 폼 보기에서 탭이라든가 엔터를 눌렀을 때 각 컨트롤 사이에 이동되는 순서를 정하는 거죠. 탭의 오더, 순서를 정하는 거고, 탭 순서는 폼에 컨트롤을 추가해서 작성한 순서대로 설정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탭 정지 속성의 기본값은 예인데,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탭을 눌러도 커서가 오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탭 정지 속성 기본값은 예인데, 만약에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탭을 눌러도 커서가 오지 않는다. 이거 하나 또 조심하시고요. 단 레이블 컨트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컨트롤은 탭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탭 순서에서 제외되고 탭 정지 속성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레이블 컨트롤, 이미지 컨트롤은 탭 순서하고는 무관하다, 상관없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탭 순서 정하는 방법은 디자인 보기에서 폼 디자인 도구의 정렬 탭에 가시면 컨트롤 레이아웃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탭 순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탭 순서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면 구역에서 변경할 구역 설정 선택한다. 이따 직접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순서, 사용자 지정 순서에서 행을 클릭해서 선택. 그 다음에 여러 행을 클릭하고 끌어서 선택한 다음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한다. 그 다음에 자동 순서 버튼이 있거든요. 이 자동 순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설정하거나 아니면 처음 설정된 탭 순서대로 설정할 때 자동 순서를 눌러준다라는 거.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자동 순서, 이거 조심하시고요. 됐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가겠습니다. 자, 여기죠. 지금 폼 레이아웃 도구에 그죠? 바로 여기 컨트롤 레이아웃이 있죠. 탭 순서, 탭 순서인데 이 탭 순서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거 보면 지금 폼 머리글에 사용자 지정할 거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폼 바닥글은 없어요. 폼 그 본문에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인데 지금 바로 이거죠. 사원 번호를 갖다가 입사일 밑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탭의 순서를. 됐죠? 그러면 성명이 첫 번째, 부서명, 직급, 급여, 나이, 입사일, 사원 번호. 요런 식으로 탭의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동 순서. 자동 순서 기억나시죠? 처음에 했던 순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자동 순서. 이게 바로 탭 지정이라는 얘기예요. 컨트롤의 탭 인덱스 사용하게요. 이건 뭐냐면, 탭의 인덱스. 이제 여기 기타 탭에 가시면, 기타 탭에 가시면, 캡, 그,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탭 인덱스의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이동하는 그 탭 인덱스는 0이에요. 탭 인덱스 값은 0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느낄 때는 첫 번째 가는 그 탭이 얘는 0으로 취급한다고. 그래서 탭 인덱스 값은 0부터 현재 컨트롤 수 마이너스 1까지. 왜요? 0부터 가니까요. 대체 그 이해하셨죠? 그 순서 값을 설정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탭 인덱스 기타 탭에 가시면 됐죠? 그래서 해당 컨트롤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성기 단추 요걸 누르게 되면 아까 방금 전에 요 탭 순서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 다음에 폼을 열게 되면 그 탭 인덱스 값이 0인 그러니까 첫 번째인 거 그쪽으로 포커스가 이동하게 돼요. 됐나요? 자, 요것도 가서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탭 인덱스가 얘인데 지금 사원번호가 여기 보면 탭 인덱스 좀 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0으로 되어 있죠. 사원번호. 그 다음 얘는요. 탭 인덱스 1번. 부서명은요. 2번. 직급 3. 급여 4. 입사일 5. 나이 6.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탭 순서가 탭 순서 대화 상자가 열려서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탭 인덱스가 처음에 거 0으로 시작된다. 그럼 마지막 거는 탭 개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니까 얘는 7 마이너스 1, 6, 6번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탭 순서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레이블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 레이블을 하나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레이블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정렬에 탭 순서를 가서 본문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사용자 지정 순서에. 됐죠? 아까 말씀드린 레이블은 탭 순서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 보여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폼의 주요 속성 그 다음에 속성 시트 창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형식 탭, 데이터 탭 그 다음에 우리 기타 탭에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탭 순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